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장도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 뭔가 창밖을 봤을 때도 좀 흐리고 비가 오기 때문에 좀 우중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저희 시간 상큼하게 채워주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큼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 날인가요?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까지 모두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뭐 에코프로라던가 이쪽에서는 상승불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나 금융 쪽도 괜찮고 자동차 자율주행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달리는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외에도 뭐 기계나 건설 쪽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요. 통신 쪽에서도 상승불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지금 보시면 엔터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의 저점인지 확인해보자 뭐 이러한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개장 특징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펨트론입니다. 제가 이 종목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 주만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천해주고 나서 이 5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25,500원 자리에 있어요. 네, 구박받았던 종목이죠. 네, 네. 대단하세요. 네, 구박도 무시하고 가야 될 길은 가겠다. 네.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움직이는데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어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종목들의 변화를 찾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맞는 종목들 이렇게 시세가 분출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근데 아직까지 뭐 보여준 거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 기반을 만들어서 수준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2차 레벨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은 일단 한 단계 레벨업 됐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이시되 그래도 아직 한 번 단계 계속 또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실담님, 네. 그 SMT 관련된 실장 관련된 부분들, 네. 또 패키징 쪽, 이쪽은 관심 있게 봐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된 쪽으로 줄을 이었습니다. 한번 맛을 봤으니 네. 두 번, 세 번 맛을 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말했던 게 정말 말씀드렸던 게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 갔고요. 그리고 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목표 주가 2만 원을 넘어서서 지금 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해서 수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특징주는 코스맥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국 소비주들이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잘 타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 일부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는가 싶더니 꺾였단 말이죠. 지금 근데 사실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중국 법인의 신규 투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소멸이 됐다. 우려할 만한 일들 없다. 유상증자 결정에도 펀더멘탈 자체에 좀 뭐 변동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걸까요?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괜찮아? 라고 하는 우려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뭐 기사 내용 쪽에서 어떤 중국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게 됐을 땐 기대는 되지만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든다라는 쪽에서 우리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한 빌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추가적으로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어디서 멈추는지 이 과정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보여주는 위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반기에도 3분기에도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3만 원대 초반이나 그 밑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점에서 한번 들어가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하락의 빌미를 좀 찾는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접근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좀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코스맥스는 개별적인 이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화장품 쪽도 괜찮죠.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시장에서는 뭐 한국 화장품을 비롯한 약간 좀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와서 나오는 여파나 그에 따른 흐름을 보게 되면 상반기 좋았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도 기대되지만 중간중간에
매물 소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보게 되면 이번에 매물 소화가 이어지는 과정의 눌림 목적에서는 한번 접근해도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 가지고 계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볼 텐데요. 앞서 펨트론을 리뷰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비슷한 쪽으로 오늘 한번 줄을 세워봤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프로텍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이름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홍정 쪽의 신흥 강자의 탄생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아, 후공정 장비 업체거든요. 정리해 볼까요? 네, 뭐 피읍티그 리을 들어가게 되면 다 이제 거기서 거기 네. 네, 또 그 종목인 것 같은데 이 회사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까 펨트론 쪽에서도 말씀드렸던 SMT라고 하는 실장과 관련된 쪽에서 실장 공정에 대해서 강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오셋 회사라든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패키징의 성장세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무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또 3나노 공장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로 보게 되면 또 패키징은 계속 강화되면서 변화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관련된 성과들 대표적으로 HBM의 다이 트랜스퍼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네, 그래서 또 어태치하는 본딩 장비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이 트랜스퍼 이런 쪽은 지난번에 정확하게는 또 이제 중국 향에 대한 변화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 레이저로 본딩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술이 좋아서 지금 일본 쪽으로도 수출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일본 쪽에서 수입을 했던 구조가 오히려 역수출하는 효과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도 계속 눈길이 가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저하고가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 한번 전망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또 하나 지금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화웨이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디스펜서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강자였는데 이게 합대는 또 중국 화웨이향으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70%까지 차지할 정도로 근데 화웨이가 어렵다 보니까 30%대로 뚝 떨어졌다가 이제 살아나고 있죠. 네. 그쪽에서 메이트 60 잘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판매 기대감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성과도 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가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실장 쪽에 나오는 흐름들을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작년 영업이익이 600억이었는데 올해는 당연히 반도체 업황 안 좋다 보니까 위축되겠죠. 이런 부분들 안고 내년까지 보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잘했던 성과 그대로 이어나간다라고 봤었을 때 아마 레벨업은 시도가 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한 5천억대 정도의 시총은 추가적인 변화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일단 2% 정도 밀리면서 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이 구간에서 잘 잡아도 괜찮은 건지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HBM이나 후공정 장비주들이 강했습니다. SK하닉스와 함께 강하다가 잠깐 이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매물이 나오면서 좀 무거워지는데 이런 상황들 쪽에서는 단기 매물은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난 고점대 부근까지 이어지는 한 6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 4만 5천 원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역시나 이쪽도 오늘 앞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처럼 반도체 쪽입니다. 과연 어떤 또 차별화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업황을 이기는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비메모리, 앞서 저희가 이제 후공정 장비 받고 이 다음은 네. 이제 비메모리 쪽이네요.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후공정 쪽에서 패키지하는 거랑 테스트하는 쪽 많이 보고 있죠. 그 관련돼서 핵심인 테스트 쪽에 네. 또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웨이퍼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패키징 끝난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까지 하는 업체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종속회사가 AGP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요즘 또 뜨거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차량용 네. 이미지 센서 관련된 패키징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사업 영역별로 고객사들도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포인트가 이제 비메모리 쪽의 시장의 좀 성장 규모들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이쪽도 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삼성 쪽에서 파운드리 쪽을 키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한 3년 동안 장비 투자가 340억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네. 과연 앞으로 뭘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오더가 없으면 투자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회사의 강점은 앞으로 커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전력 반도체 이쪽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SIC 전력 반도체 쪽으로 나갔었을 때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림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도체 쪽에서 웨이퍼를 얇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겉에는 좀 두껍게 나오다 보면 그걸 네. 좀 정리하고 잘라내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24년까지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실적은 당연히 이쪽과 관련돼서 찍힐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반도체의 변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오버행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이게 10월 달에 10월 27일 정도까지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오버행 3개월 이후에 나오는 물량들이 들어올 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 한 20%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때까지라도 주가는 탄력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불량 부담을 본다고 하더라도 딱 한 달 정도까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그랬을 때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2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성과와 성장세 기대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는 조금 더 높게 보네요. 네, 그러게 했으면 아직 성장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주가 지금 시총이 2200억대다.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LT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는데 비메모리 시장이라던가 차량용 전력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기업이 생소한가 했더니 네. 최근 뭐 한 7월쯤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우상향이 전망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 가격 전략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번에 상장했었을 때 부근이 한 32,750원에서 네. 그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빠르게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밸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레벨업은 시도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한 27,000원대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이 있겠지만은 지난 그 영역까지 뛰어논다라고 하게 되면 31,500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대가 이탈하는 22,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에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3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는데 네. 시간이 좀 여유롭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지금 사실 시장이 9월 들어서 참 주도주를 잡기가 어려워요. 네. 워낙에 반도체 2차 전지가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이제 좀 쉬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주들이 막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테마주 혹시 수정님은 잘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네. 이게 시장을 매일같이 꾸준히 추적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더욱더 어렵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그들의 목, 그리고 놔둬야 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관련된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길 만한 현금 비중은 놔두시고 그리고 또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다음엔 어떤 변화가 나올 것인가 네. 라고 봤었을 때 최근에 또 가격 많이 밀려가면서 가격 메리트 생기는 2차 전지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전히 사이클과 함께 성장에 대한 흐름들까지 같이 담보될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네. 이런 두 축을 가지고 시장을 비교하면서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게 그 다음 시장을 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정신없습니다. 요즘에 이런 테마주 시장에서 빨리 매매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밥을 보면서 이러고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돈을 벌면 모르겠는데 돈을 못 버는 경우는 그렇게 정신없이 밥 먹고 화장실도 후다닥 갈 정도로 했는데
손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공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나는 그쪽을 못하겠다라고 덮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테마주들 너무 쫓아가기 어려우니까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모아가보자라는 얘기 주셨고요. 오늘 저희 시간에 주셨던 두 종목이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